우와. 아까 바퀴가 사기야 바퀴. 한번 담배좀 한번 봅시다. 아. 차례인가? 어, 야 한우, 우리만 먹어 볼래? 뭐 먹어요? 저와 같이 밤에 쓰시게 되시면 방구 모닝콜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어, 여긴 아무도 없는 거 같구만. 좋아. 비명 소리 이명 소리. 아하하. 이명 소리. 여기 또 사람이 있나? 보링이 냄새가 안 나는구만. 나는 보링이를 찾으러 왔다네. 봅시다. 우리 있나? 아! 여기 아무도 없네. 아, 여기 침대 가졌네. 여기 많이 됐어요. 제이 언니와 오붓하게. 야, 잠깐만. 3층 누구 있나 보자. 현수야 혼자 만나. 설마. 설마 3층? 진짜? 에이, 설마. 어? 없다면? 아! 어디 어디? 어, 잠깐 이렇게 되면 1층 사건인데. 아니, 희 언니. 여러분들 레전드 사건. 둘이 뭐야? 레전드 상황 발생. 뭐해? 아니 근데 여기는 그렇다 치고 나는 왜 재현이의 기둥을 갖다가 되냐? 김이야. 나도 설레. 설레는 투샷. 왜? 아, 난 지금. 자, 둘이 잠깐 나와봐. 2층 보여줄게. 2층 와. 아니 나만 왜 자꾸 불면증 진짜? 뭐냐? 기현이 밤에 불면증 있잖아. 잠 잘 못 자잖아. 바로 수면제. 정들 요리할 동안 자기 짐을 자기 방에 넣자. 자, 저는 애들이 짐 옮길 동안 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닭양쌈을 간단하게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조리하냐? 별도 해동 없이 이렇게 그릇에 넣고 건더렌지에 돌리면 끝납니다. 유부다. 이제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건데 양배추 대신 유부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면 끝이에요. 야, 너 근데 선배한테는 허락 안 받아도 돼? 아, 지금 이거 한번 해봐. 통화 한번 해봐. 통화? 관을 찌그러진다. 근데 이거 좀 저기 저기서도 화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네. 근데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자기야, 우리 그 반배정을 했는데 그 랜덤으로 이제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되는 반배정이야. 근데 이제 일단 어떻게 됐냐면 재열, 기동, 희연 이렇게 됐고 나랑 재승이랑 같이 성공하게 됐네. 싸늘하다. 자, 기둥이 좀 잠깐 바꿔줄게. 잠깐만.
준비야. 나도 몰라. 그냥 서로의 마음이 깊이 이끌렸나 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 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아, 추워. 추워. 연연도 사먹은 거 알았어. 연연도 사먹은 거 알았어. 선배님 이렇게 텐션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자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자자. 장난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재성 어떡해. 저도 희연 기분 안 좋아요. 재성 이상한 취향 있다고 여자 잠옷 같은 거 입고 자. 자, 역할. 우리가 같이 살 때 역할 분배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1번. 세탁이 있을 것 같고요. 남의 빨래도 공건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속옷도? 어, 그렇지. 에? 공용만 빨래만 하고 속옷은 공용에다 내 빨스 넣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와, 난 묻어있어. 아, 진짜 참아볼게. 또 그 다음 뭐 있어? 설거지. 요리는 뭐 다 같이 할 것 같거든. 청소 좀. 환승연애 같아요 지금. 청소. 자, 빨래 누구야? 저요. 내, 그, 얘 똥빨스 빨 수 있어. 얘는 다 공용으로. 아니, 나 줘야 돼. 다 내줘야 돼. 아, 잠깐만. 다 계속! 계속! 아, 여자들 속옷 빨려고. 아, 씨. 나가면 되네. 여자들이 빨아서 갖다 주려고 진짜. 아, 그리고. 빨래하고 방에다가 다 넣어주는 것까지 해줘야 돼. 옷 아, 아, 이런 상황 있는 거 아니야? 현선님 이러면서 이제. 이거 현선님 거 맞죠? 아, 냉정해요. 아, 나 진짜 저. 착한 선한만. 생활 규칙 같은 것도 있어요? 뭐 1층 화장실은 남자만 쓴다고. 어? 아, 기초대 맞아, 기초가. 자, 제가. 방문 닫지 않기. 네? 방문은 닫으면 안 되지. 그치. 아, 공용 룰이. 왜 우리랑 방문 닫고 지내고 싶어? 그랬어? 오케이,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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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은 돼. 우리랑은 돼. 우리랑은 다 돼. 우리랑은 돼. 룰이 없어. 무섭지, 내 우리 방. 우리 방은 침대도 맨날 바뀌어. 네, 우리 방 룰 하나 막. 룰 하나 막. 한국 밑에 나가서. 아이, 그, 안 돼. 내가 만든 내 몸 말이야! 자, 룰 자기 하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아, 저 하나 있어요. 네. 각자 침대에 맘대로 듣지 않기. 아, 이거 취미. 그래, 제발, 제발. 아, 그게 예외, 우리 방은 무겁지 않아요. 그게 어딨어? 외계방 전중? 외계방 제외. 외계방 제외. 무겁지 돼요, 원래. 아, 난 여기 와서 좋은 게 뭐야. 약간 매드맥스 같은. 그러면 하나 더 의견. 여기서는 술 빼지 않기. 그거 자유지. 그럼 너도 내 방귀 끼면 코 빼지 마. 그만. 아, 그거야 뭐 하나. 진짜 나도 자유잖아, 자유. 냄새를 맡고 안 맡고 소리도 못 맡고는 그건 방귀 안 뺄 거야, 코? 아니, 그걸 다 술에 특가하는 거 같아. 자, 룰 딱 정했네, 오케이? 오케이. 아, 배고파. 인정. 아, 아, 먹읍시다. 먹어도 돼요? 그냥 먹는 거. 아, 그냥 먹어도 돼. 아, 그거랑 더 많이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 만두 냄새처럼 나네. 그 레전드 든 게 한 알에 25칼로리예요. 그 심지어 양배추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양배추가? 맛있나? 나 진짜. 만두 삶아가지고 이게 원래 양배추가 특유의 그 양배추 냄새가 나. 맞아요, 맞아요. 비린맛. 지금도 양배추라서 양배추는 없다고 못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한번 빠꾸 싶었어. 양배추 향이 너무 강해서 이거 못한다고 했더니 공장에서 다시 만들어서 준 거야. 리뉴얼 하겠다. 아, 진짜? 어, 그래서 지금 향이 많이 빠진 거야. 힘이 있는 아줌마였네. 맛있다. 양배추 식이섬에다. 응. 아, 다이어트에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해. 화장실도 잘 가. 화장실 돼서. 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오븐으로 한 거야? 매운맛. 매운맛.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김치만두 맛있어. 이거 잘 익었는지 모르겠네. 난 매운맛이 진짜 맛있어. 매운맛 진짜 맛있어. 이건 심지어 이거 25라고 그랬잖아. 20. 왜? 왜 이게 더 좋아? 아, 4호클릭인데 더 좋네. 얼마인데? 와, 씨. 이게 진짜 최고. 이게 진짜 레드맛. 이거 제대로야. 이거 진짜 줄줄 나는 맛이야. 이거 진짜 개맛있어. 아, 이거 슬리아트 찍어. 이거 슬리아트 찍어. 진짜. 옛날에 우리 첫 번째 동화 때 제이가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 아, 진짜? 어, 아침에? 맛있었던 거야? 아침은 먹긴 먹겠다. 그렇게 해야지. 아침은 진짜 먹겠다. 이건 진짜 딱이다. 대맛있다. 이건 한 알에 40칼로리. 진짜 엄청나신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어도 돼. 그리고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고급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엄청 잘 팔 것 같지? 근데 비싸봤어요. 왜냐면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건강에도 좋은데 맛이 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런 진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찾아요.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칼로리 안 넣긴 걸 계속 찾고 있어 재윤이 먹으려고. 근데 나 이거 지금 세 개 하나씩 넣었는데 배불러. 배불러. 포만감이 올라와. 어.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파티한다고 고기도 먹어야 돼. 이제 가서 장 보고. 진짜 배불러. 양 쳤어? 근데 왠지 안 했을 것 같아. 내 머리. 뭐 병신아. 반으로 찌르면 터지냐 너? 야, 너 한 가정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바늘로 터지면 터지냐고. 소리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아요. 자식아 물 좀 줘. 냉동이지 이거. 응. 유통기한 얼마야? 아 그리고 이거 저녁에 술 안주로 먹기 너무 좋다. 예비하게. 아 나 사놔야 되겠다 진짜. 어? 어? 1년이잖아요. 2년, 2년. 2년. 기본 맛, 매운 맛, 그다음에 이거 그 새우, 그다음에 유부. 유부 향이 하나도 안 나지 않아? 아, 양배추 먹으니까 저게 되네. 왜 그래 진짜. 아, 소화가 바로 진짜, 이게 진짜. 아 양배추 먹으니까 바로 소화돼. 안에 있는 닭가슴살도 갈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맞아, 아, 퍽퍽한 느낌이 아예 없고요. 육즙이 가득 차가지고 약간 만두 먹는 것 같아요. 맞아 만두 왜 이렇게 좋아해. 홈쇼핑하는 키위. 야 저 매운 거 하나 더 돌리자. 배고파? 배고파?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니 고기 먹어야 되는 거지. 장 보고 오자마자? 맛있어. 아 그리고 기둥이가 꼭 하고 싶다는 건데 마니또를 아. 정해야 돼. 마니또. 아. 마니또. 근데 이 특별한 마니또예요.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응. 조질 사람도 한 명 필요해요. 어? 두 명을 뽑을 거예요 마이토로. 잘해주기랑 못해주기야. 못해주기. 아 재밌겠다. 장기전의 기록. 그걸 재밌겠다. 선생님 꼭 하셔야 돼요. 네. 잘해주기 잘해주기 잘해주기. 와 씨 부장인가? 서로 나온 거 아니야? 아 이거 씨. 못해주는 사람? 네. 괴롭히는 사람. 근데 얼마나 못해줘야 돼요? 어? 얼마나 못해줘야 돼요? 마인드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럼 패도 돼요? 재밌어? 근데 잘 안 보이시죠? 못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 재밌는 거 같은데? 재밌어? 재밌어? 아니 나 아니다. 네가 저희를 주장하다. 아 나 전대 너. 어, 나 안 겹쳐. 오케이. 너만 갖고 있어, 너만. 못 해주는 사람? 아, 근데 내가 이 아, 이걸. 오케이. 됐어, 안 겹쳤어? 네, 안 겹쳐. 좀 어렵다. 와. 오케이. 응. 오케이. 그럼. 못 해주는 사람? 응. 아, 너무 이게 참 재밌겠구만. 아. 야, 우리 장 보러 가는 거지? 아. 조심 해라. 아이고, 뭐야? 너무 아파. 공룡은 근데 혼란 주려고 다 괴롭힐 것 같은데. 많이 또 와. 존니 또는? 존니 또는 뭐야? 근데 그 존니 또 입장에서 그냥 족가 치고 놀아. 아예 그렇게 안 해. 이게 재밌지. 엄청 크다. 그니까 왜 이렇게 커? 어, 아니 이게 다 오프레임 못한다. 미친 거 아니야? 아주 깜찍이만 깜찍이. 존니또다! 아, 예쁘게 해야죠. 존니또다. 왜? 예보리한테 뭐라 안 한다. 존니또다. 알고가 존니또 아니면 더 크게. 아니 이게 좋은 게 존니또 밑에 자 그러면 반씩 나누자. 고기팀이랑 생활용품팀으로 나눠. 야 너네가 고기팀 해. 제이야 카톡으로 보낼게. 고기 관련된 제품. 아 이게 이렇게 된 거 말고 직한 걸로 아 통으로 구워볼게. 마늘도 많이 사야 되나? 마늘 사야지 마늘 사야지. 아 미리 사놔야 돼. 마음대로요. 나 엄마도 안 했는데? 그렇지 인정? 근데 계란 많이 먹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야.
확실하게 그냥 이해하게 생선 몇 개 사? 야 목소리 높죠? 자, 이건 근데 구이용이 아닌 것 같지 않아? 야, 야. 아, 뭐라 할 수 있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잠시 달려주세요. 야. 근데 뭐라 그랬어, 이거?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부끄럽잖아. 얘 엄청 도망갔는데? 저기 있다. 뭐 엄청 바리바리 들고 오는데? 아, 쟤 뭐 막상 싸우네. 야, 한우? 우리만 먹어 볼래? 야, 또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아 진짜로? 예비 촬영이 무슨 뭐 스리라차 마법의 종류야? 스리라차 아 오늘 먹을 시간 한 거야 고기? 어 야 이거 개맛있는데 너는 그래 나 너도 여수 좀 보고 이체요 그러면 아 싫어 맞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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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싫어 무추수는 있어야지 왜? 너 안 싫어 무추랑 휴지를 닦으면 되잖아 아 왜이래? 진짜 어제 터졌어 왜 이래 진짜 머리가 어제 머리가 터지는 거야 니가 이거 두 개면 돼?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거 봐요 저기 있잖아 카스 라이트 이거 사야 돼 6캔짜리 900원씩 아 존나 아줌마야 뭐야 아니 카스 라이트 그 정도 저기 아 저기 여물이라고 이게 더 싸지 이게 내게 잡아 아 엄마 여물이 이쪽에서도 맥주가 계속 담겨지고 있는데 근데 거의 6캔짜리인데 이거 4개짜리 9도짜리 맥주 사면 좋대 이러는데 좋대 나 9도 막강 그 다음 술은 이걸로 됐고 막걸리 먹을 거야? 아 좋아요 막사 두 개만 해 아 좋아 기둥이 좀 알죠 와인. 와인? 또 교육 기둥지에 그거 있어 지분 있으니까. 너네 다 조범이라고 모르니까. 모를 수가 없겠죠. 합종 최고 수지 기둥 기둥지랑 피노누아 피노누아. 어? 야야야. 마이또다. 어? 합종 최고 수지 기둥 기둥지. 거짓말. 아 마이또 차였다 너. 이렇게 들키면 안 돼. 뭐야? 합종 최고 수지. 아니 저 기꾼 건데. 합종 최고 수지 기둥 기둥지 신선하네. 저 미꾼 거잖아. 너 그렇게 대놓고 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놀리려고 미꾼 건데. 개많아 진짜 많다 우리 그냥 10kg 돼서 가겠는데? 얼마나 왔어? 90만원 어 거의 90 얼마 좀 빼 그러면? 아. 야 비우자 빨리 우리 고기 비우자 오랜만에 한번 고기 막갈다리 그어줄게 도우가 카세오 들어가다가 와 술 와 술 미트 배고팠어? 오히려 춥다 걸레 없는 게 너무 좋던데 우리 불팀 다 했어 오늘 설마 그게 다야? 아, 아니야 아 우리 할 게 얼마나 많아 바람 불어야 돼 아 잠깐만 이거 불 끄기 때 시절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야 비슷해 애들아 야 일로 와봐 왜? 뭐 해줄 건데? 야 우리가 사실 소금들을 샀어 응. 우리 먹을 것만 같이 먹자 셋이 먹자 아 좀 시켜줄게 야 왜냐면 이걸 말하면 알았어 양이 없어가지고 아 소금 어딘데 그거부터 먹어 소금 아니 너가 좀 더 우리에 가까워진다면 내가 얘기해 아 날 먼저 믿어야지 아 싫어 어? 말해 너 어딘지 모르잖아 다손해 응? 다손해라고 어차피 우리 새벽에 나와서 우리끼리 먹을까 뭐 알았어 너 이제 그럼 믿어볼게 여기 존나 바쁘다고 얘기해 시스템에 위에다가 내가 올려놨는데 되게 짧은 아 맞어? 장난 짜면 되겠지? 아니 공기 찌면 더 따야 되지 제가 또 먼저 주셨나 유리랑 저거 찌기랑 다 따줘 아 이 자식 너무 많이 들었겠는데 씻으면 안 되잖아 아 그럼 양념이 있지 않나? 아, 이따가 찾으세요. 불편해, 그냥 소금이 얹어버리죠. 언제요?
좀 더. 아, 어딘지 알았어? 왜? 왜? 아, 카메라가 찍었어. 아, 야채 난 꺼내. 아, 청양고추 꺼냈어? 아니야. 아니야. 꺼내기는 찾아 있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젓가락. 그래서 시원한데. 밥 이거 다 뒤집어. 소고기 행방으로 가세요. 아세트 아세요? 아시죠? 아 누가 시끄럽게 말 좀 하고 있어. 아니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저요. 미친.